드시고. 맞아요. 궁금해서요. 어떤 사람인지. 이거 해결하면 짚고 싶을게요.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지. 이번에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저 변호사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. 할 말이요? 마레씨,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에요. 왜 불렀어요? 잘 부탁합니다. 미안한 거 객시고, 내가 진짜 천원의 언니를 찾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래서 떠난 거예요. 나한테 생각할 시간 좀 필요했습니다. 마리씨, 언니 바깥에 빛이 되게 세더라고요. 뭐 잘 쓰고 다녀요? 미안해요, 나 먼저 갈게요. 여기서 지내면서 참 행복했어요. 많이 배웠고요.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. 변호사님, 찾고 있는 사람 있다고 들었어요. 제가 돕고 싶어요. 지금 아무 고마운데, 예, 내 친구가 도우시는 분이 변호사님 마음 다 알겠어요. 알겠는데, 그렇다고 우리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? 변호사님한테 우린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? 난 변호사님이 우리랑 함께 헤쳐나가길 바랬어요. 잘했어요. 변호사님이 떠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요. 마리씨, 내가 잘못했어요. 미안합니다.